안녕하세요. 최신 IT 뉴스를 재미있고 고소하게 전달하는 스낵 IT 뉴스의 이용동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 따뜻한 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는 식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. 물론 물 자체의 부족도 있겠지만 오염된 폐수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지하수에 물이 오염이 돼서 오염된 물 때문에 물 부족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.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시죠?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었을 때 그 재단이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의 식수 부족 문제였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빌 게이츠 재단이 세계의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? 식수 오염 문제는 바로 전염병들을 만들고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. 그러던 중에 빌 게이츠는 바로 폐수를 바로 정화시켜주는 장치를 만든 미국의 한 회사를 알게 됩니다. 자니키 바이오 에너지사라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폐수를 바로 정화된 물로 바꿔주는 옴니 프로세서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옴니 프로세서로 정화돼서 나온 물을 빌 게이츠가 마시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TV로 송출되면서 대단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. 자, 이 자니키 바이오 에너지사는 아프리카의 세네갈 다카르에 옴니 프로세서를 설치합니다. 자, 기존의 다카르 지방은 다카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변과 소변을 땅속에 바로 파묻었고 그 땅속에 파묻은 대변과 소변은 땅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오염시킨 것들이 지하수에 들어가서 그물이 또다시 오염돼서 전염병과 각종 질병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. 자니키 바이오 에너지사는 자 탱크차를 몰고 이제 다카르 지역의 주민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주민들의 대변과 소변을 수거해갖고 그 수거해간 대변과 소변을 바로 옴니 프로세서로 정화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.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기술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풍요롭게 그리고 이렇게 큰 공헌을 할 수 있을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자, 아무튼, 이 옴니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나온 그런 그 물의 양과 그리고 그 수분이 증발되고 난 사람의 인분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한 번 가동에 10만 명 정도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루 25만 킬로와트의 전기와 8만 6천 리터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정말 자니키 바이오 에너지사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인류의 식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빌 게이츠에게도 마음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자, 오늘 기술이 인류에게 돌려주는 선물 이야기 어떠셨습니까? 재밌었습니까? 자, 또다시 마음 따뜻한 기술 이야기 아니면 재미있고 고소한 기술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